다 같이 찬송가 450장, 450장 찬양하십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황금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어느덧 9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세 달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참 하루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의 회복의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개학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저들이 가는 학교들마다 또 학업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우리 차세대들이 되기 위해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많이 지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새로운 이제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백승환 집사님 어저께 방광 수술 잘 마쳤습니다. 잘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또 당경순 집사님, 이화순 집사님, 또 안성희 집사님, 또 백지연 자매님, 또 이원영 선교사님과 또 김유한 선교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지역적인 전도와 또 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네이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이제 또 나이도 상당히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하는 모든 사역에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하고 계십니다. 동역하는 우리 또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현지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홍은희 선교사님의 우리 어지럼증이 참 회복되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우리 가정 또 회복 건강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 영적인 또 부흥과 특별히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또 9월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아끼며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실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이 가는 학교들마다 또 아버지 직장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항상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을 연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일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늘들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백승환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회복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외에 우리 모두 하늘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완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되 우리 남창 선교사님 김병선 선교사님 아버지 이원영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미국과 대한민국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당면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위정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이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나라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 하오니 할렐루야 하옵소서. 주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특별히 또 새 달 우리 9월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참으로 빠른 세월 우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전에 누리던 그 일상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각자 처한 하나님의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위정자들과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참 지도자들을 위해 참된 지도자가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른 정치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깨닫고
진리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구약성경 1091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혹시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낸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어저께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우리 예레미야 26장으로 우리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주전 609년 정도 그 역사 배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아는 그 우리 보면 유다 왕국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참 그 아름다운 좋은 그런 그 역사의 기록을 남겼던 그 왕인데요.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가 608년, 주전 608년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제 유다 왕국이 주전 588년, 그때 586년, 그때 이제 바벨론의 점령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왕국의 점령을 받아서 이제 빼앗겼고, 이제 남왕국이 남아있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 남왕국도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그 이 왕은 유대 왕국의 마지막 세 번째 되는 왕이죠. 그 다음이 이제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짧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결국 유다 왕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그 느낌이 뭡니까? 이 멸망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어느 나라나 어느 제국이나
영원히 가는 그런 나라나 제국은 없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 헬라 왕국, 또 로마 제국, 이 모든 것들도 보게 되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미국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요야김이라는 그 왕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기회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어렵게 되자 처음에는 그 애굽 왕에게 가서 이제 붙어서 조공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바벨론 왕국이 이제 애굽을 치게 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애굽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에게 가서 또 붙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게 나라를 바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난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 전과 다르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지만 이제 예레미야 때는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십니다. 물론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겠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들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강팍해졌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사역은 뭡니까? 이제는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잠시 징계를 하시지만 그 후에는 회복이 있다. 믿음으로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어떤 사역이었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극적인 굉장히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라. 아마 어떤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게 되죠. 보통 이제 성전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즐겁고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게 되겠지만 이때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하반절에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때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재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년, 2년이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에 말씀을 주시고 너는 이 말에 예언에 더하거나 또 빼지도 말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성실하게 한마디도 빼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사역자들, 우리 목자들이나 1대1 사역자들이나 우리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또 저도 포함해서죠. 우리는 말씀의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물론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또 설명하고 또 이렇게 가지고서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이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저와 같이 이제 설교를 계속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설교자들은요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 설교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 출발점이요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네. 그거는 대부분이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또 다른 설교들 그러면서 시작 스타팅 포인트가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 전하다 보면 내 개인적인 의견과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섞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서 말씀에서 끝나게 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설교가 준비되고 또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요 우리 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가르침과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는 말씀 성경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설교자들의 어떤 철학과 생각과 이런 것들 이념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성경은 하나의 그냥 레퍼런스로 그냥 자기의 것을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게 되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절 봅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악행이라는 것은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두 가지 그냥 뭐 거짓말하고 무슨 뭐 그 탐심을 그런 죄악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나라 전체가 유다 전체가 다 악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그 나중에 여기 선지자들도 나오잖아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곧 임하게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는 저들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함. 첫째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둘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지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회개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신약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전도도 보면 사형리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전도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전도 방법을 보게 되면 회개라는 것을 빼든지 그냥 믿음만 강조합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믿음과 회개와 믿음과 그다음에 세례 이것은요 삼위일체 같은 것이에요. 같이 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부담이 되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럴까요?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또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마다 회개하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욕을 한 사람들도 매일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발을 씻어라.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47절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부터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타협하고 힘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회개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회심,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요 진짜 내용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하나의 종교생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회개예요, 회개. 예, 우리 개인과 교회,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진짜 특별히 COVID-19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예요. 저는 특별히 교회들을 이렇게 요사에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안전하게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터넷 사회가 이것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유다 왕국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거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편지인데요. 주님께서 뭡니까? 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8절부터 12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쉽게 얘기하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체포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잡아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의 삶이 사역이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더니 결과 반응은 뭡니까? 우리가 당신을 죽이겠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이 사명의식이 결핍이 되고 약해지게 되면요 그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목사 선교사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 우리 베드로가 참 연약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됐죠. 그때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메신저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가 없다. 둘째,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은 사명의식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직장과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 뭡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반대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참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사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비슷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은 참 너무나 적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참 우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나니 이러한 메시지들을 듣고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미국, 또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참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참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